안녕하세요. 트래블러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가볼 만한 곳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미술관이나 전시회장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 이건희 회장님의 작품을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유화 작품들은 한가한 봄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어부 소녀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박수근 화백이 대표적인 기증작인 아기 어부 소녀, 농악, 한일, 마을 풍경 등 네 작품의 유화 작품을 포함해서 총 18점을 기증을 받았다고 해요. 이건희 회장님이 기부한 작품들만 따로 별도로 해놓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한가한 봄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어부 소녀는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관람객이 6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박수근 미술관이 정말 좋았어요. 뭔가 제가 일본에 옛날에 여행을 갔을 때 저희 오빠가 여기는 미술관도 너무 유명하지만 조경이 너무 예뻐서 그림을 보러 오는 것보다 조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미술관이야 이렇게 해서 갔던 곳이 있는데 박수근 미술관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수근 기념 전시관은 단순히 전시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 안에 공원도 있고 현대미술관도 있고 파빌리온, 어린이 미술관, 전시장, 스튜디오, 공예품,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원에서 보는 미술관의 풍경과 미술관에서 보는 공원의 풍경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까지도 통합해서 티켓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현대미술관의 전시 중인 작품들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고 전시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가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양구 여행을 가신다거나 강원도 여행을 가신다면 들리더라도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꼭 들려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미술관 작품을 미리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서 못 보신 분들 일반 미술관만 둘러보셔도 충분히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피서지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원도 가볼 만한 곳으로 박수근 미술관이랑 기념전시회관을 함께 둘러보고 여행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